25-го травня. Подбитись, падає. Joseph's got it under. Holy shit. Where did that go?우크라이나 전쟁은 4.5세대 전투기에 돌이킬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전에서 상상했던 치고받는 공중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펼쳐보기도 전에 방공무기에 무력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공중전력의 존재는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만큼 가장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피해가 보고된 사례만으로 양국이 이른 유인 고정 있기는 각각 우크라이나가 71기, 러시아가 109기로 도합 180기에 달합니다. 이 대부분은 상대 전투기와 도급 파이트를 한다던가 지상을 융단 폭격한다던가 하는 멋진 활약을 하다가가 아니라 그냥 폭탄 한두 개를 옮기다가 방공 미사일을 못 피해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한 숫자를 다 잃을 동안 양국 모두 그 문제를 어찌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스텔스가 안 되는 전투기의 한계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이런 전황이 이어지자 이는 방산 시장과 각국의 군비 도입 사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스텔스 전력을 F-35에 전부 맡기고 부족분을 4.5세대 전투기로 메워보려던 계획을 폐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지비를 잡아먹는 F-22를 퇴역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대로라면 4.5세대 전투기들이 생각보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F-22의 퇴역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직접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F-22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방향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배척하는 방향성은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공군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 MRCA를 시작하면서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4.5세대 전투기를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것.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투기의 트렌드가 5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은 확실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출 사례가 존재하는 5세대 전투기가 사실상 F-35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사업 전체를 5세대로만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F-35를 후보 기종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최초로 검토를 시작한 두 가지 기종은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해외에서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합니다. 현 상태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완전 스텔스 달성이 5세대 전투기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생각하면 KF-21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MRCA 도입 사업을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실제 도입 시기가 되면 한국이 KF-21을 완전 스텔스화한 5세대 기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원래 MRCA 사업은 좀 더 포괄적인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5세대 기종만 도입하는 방향성으로 조정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그전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 F-18 슈퍼호넷 등 대표적인 4.5세대 전투기들이 전부 고려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KF-21 역시 이때부터 거론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KF-21을 제외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은 사업 방향성이 바뀌면서 전부 퇴출됐습니다. 전부 이미 20년 이상 운용된 구형 기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라팔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들은 러시아제 수호이 30 미국제 FA-18D 그리고 영국제 호크기 마크 208이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전투기는 신규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되는 일이었고 미국제는 사려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영국제인 호크기를 사용했던 경험을 따라 같은 유럽에서 차기 기종을 찾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전투기도 유로파이터나 그리펜 등 경쟁 기종들이 있었지만 라팔이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꽤나 예전부터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판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 라팔이 무난하게 유로파이터와 그리펜을 꺾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의 10년 전부터 언론 플레이까지 하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물론 10년 전에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비웃음을 좀 사기는 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라팔을 안 사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2020년대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갑자기 라팔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주 잔고가 빠르게 올라갔고 KF-21의 가장 큰 경쟁자도 라팔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시장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군비 증강 바람이 불자당장은 수주 잔고가 올랐지만 라팔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기종 자체가 노후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이 점 때문에 라팔이 KF-21의 적수가 되지 못하리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라팔의 전성기는 지금이고 KF-21이 양산과 개량을 거쳐 성능의 고점을 찍을 시점에는 이미 라팔이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실을 프랑스 역시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보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서 무기를 사지 말고 프랑스 무기를 사달라는 다소 유치하게 들리는 발언까지 꺼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라팔을 후보에서 퇴출시킨 것은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되는 시발점과 같았습니다. 비단 라팔뿐만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사형 선고기도 했고요. KF-21의 경우 지금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한 스텔스 역시 실현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스텔스를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진 다른 4.5세대 전투기와는 근본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FA-50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추후 KF-21 프로젝트 참여 의향도 알려왔던 페루가 돌연 라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추후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KF-21과 라팔을 경합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FA-50 도입 MOU 체결로 KF-21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던 시점에서 꽤나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페루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가 라팔의 전신인 미라주 2000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졌던 사업이 벼랑간 프랑스와의 사업 혜택 대결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전해진 말레이시아 소식은 뜻밖의 호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외로 무기 도입 사업은 다른 나라의 소식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이 FA-50을 수출할 때 원래 목표로 하던 대상은 폴란드 이전의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정말로 목전에 왔다고 판단했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원가 상승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1조 원 규모를 선투자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반대파 총리가 당선되고 말았죠. 하마터면 FA50 사업이 통째로 쫄딱 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조 규모 선투자하는 포부를 높이 평가해 FA50 도입을 결정한 것이 폴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폴란드가 사업을 선수쳐버리자 납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말레이시아도 부랴부랴 다시 FA50을 채택했고요. 결국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사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성사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KF-21을 수호이 57의 단독 경쟁 기종으로 선정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결정은 분명히 페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라팔 패싱 사례가 되면서 추후 프랑스에게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무기를 사지 말아달라는 마크롱의 발언도 시장에서의 첫 사례가 생겨버린 다음에는 그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을 정정당당한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같은 유럽이라는 의리에 기대서 이겨보려는 추한 발언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한국에 의해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라운 힘으로 차례차례 방산 강국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을 앞으로도 응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